자, 18번 허블의 법칙 보겠습니다. 자, 표는 은하 ABCD에서 서로 관측하였을 때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흡선의 관측 파장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ABCD는 동일한 평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입체적으로 막 떨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는 거야. 그리고 단서에 보면 이제 광속하고 허블 상수가 주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그 허블 법칙 문제의 이제 약간 경향성이랄까? 그런 건데, 우리 지구학에서 얘기하는 허블 법칙은 사실은 이거죠. 우리 지구학에서 나오는 허블 법칙은 쌤이 항상 허블 법칙 문제 개념 시간이나 자료 분석 문제 풀이 할 때도 얘기해드렸지만은 허블 법칙은 기본적으로 외분화까지 거리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때 공식은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후퇴 속도를 구할 때 사용되는 도플러과 식. 두 번째가 여기서 구한 후퇴 속도를 허블 법칙에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제 외분화까지 거리 이거 구하면은 그냥 우리 지구학에서 할건다한 거야. 근데 최근 문제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외분화까지 거리들 구했다 치자. 그럼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러한 거리 관계를 이 은하들이 가지려면은 이 은하들이 어떠한 위치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은하들이 한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또는 은하들이 수직한 방향에 있다. 또는 자료 분석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은하들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 아니고 일직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 이러면 이제 거리 같은 거 비교할 때 코사인 제이 법칙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 근데 예를 들어 이 은하들이 일직선상에 있거나 수직에 있거나 그런 정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은하들의 거리 관계를 가지고 그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부만 지구학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위치 관계차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IQ 테스트 같은 문제라고 해야 되나? IQ 테스트 때 그런 거 나오나 모르겠다.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다만 일단 이런 건 가능하지. 자, 고유 파장을 600나노미터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동일한 고유 파장에 대해서 관측 파장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장 변화의 비가 그대로 적색 편의의 비. 적색 편의의 비가 후퇴 속도의 비. 후퇴 속도가 그대로 거리의 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개의 외분화들이 나왔을 때는 쌤이 항상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찾는 게 되게 쉽다 그랬어. 비례 관계. 그리고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의 비가 나오잖아. 그 거리의 비를 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분화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해보란 얘기야. 자, 그럼 일단 A에서 A 관측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비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숫자는 A에서 B를 관측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A하고 B 사이의 거리. 그럼 거기에 파장 변화만 써볼게. 6이야. A하고 C 사이의 거리. 8이야. A하고 C 사이의 거리가 4야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파장 변화가 6, 8, 4라고 하는 건. 자, 이건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이미 있으니까 좀 빼고요. 이건 B하고 C 사이의 거리를 준 거네. 얼마? 10이라고 준 거예요. B하고 D 사이의 거리는 똑같이 10이 나오네요. B하고 D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이건 AC니까 됐고, BC니까 됐고, 이건 C하고 D 사이의 거리인데, 그걸 기억이라고 준 거야. 아, 그러면은 AB, AC, AD. AD의 거리 나오고, BC, BD의 거리가 나온 거야. 그럼 일단 항상 이런 것들 해석할 때는 정보가 제일 많은 거 가지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일단 A로부터의 거리는 BCD가 다 나왔고, B는 CD만 나왔죠. B는 CD만 나왔어. 그리고 C는 뭐 AB, A, 그러니까 C하고 거리는 AB 거리 나와 있는데, CD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제일 많이 정보가 나와 있는 건 A니까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있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A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A는 B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6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A로부터 지금 어떤 방향으로든 어쨌든 6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B를 위치시켜 놔보자. B가 위치해 있어. 은하가 이렇게 있지. 근데 잘 보면은 B하고 D 사이의 거리가 10인데 A하고 D 사이의 거리가 4야. 그럼 A로부터 D는 4만큼 떨어져 있는데 B로부터 D는 10만큼 떨어져 있대. 아, 그러려면은 D라고 하는 게 B로부터 A 기준으로 B하고 반대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A하고 D 사이의 거리가 4고 B하고 D 사이의 거리가 1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 가지고 오, 그럼 B하고 D 사이의 거리 얼마 나와? 10이 나오네. 그지? 아, 그러면 이제 ABD는 일직선상에 있구나.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AB까지의 거리가 6인데 AC까지의 거리가 8이야. AC까지 거리. 근데 BC까지의 거리가 10이에요. 봐봐. AB까지의 거리는 6이고 AC까지의 거리는 8인데 요 B하고 C까지의 거리는 10이다. 그럼 ABC로 이루어진 거리가 있는데
거리 관계가 6, 8, 10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 웬만하면 피타고라스 수 같은 거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 3, 4, 5, 6, 8, 10, 5, 12, 13. 요 정도는 출제가 이미 됐던 적이 있다고. 그럼 AB의 거리가 6이고 AC의 거리가 8이야. AC의 거리가 8이네. 근데 B하고 C 사이 거리가 10이 되지. 아, 그러면은 요게 딱 6, 8, 10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B하고 C는 이렇게 수직한 방향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파장 변화가 그대로 거리의 비가 된다는 거 가지고 거리의 비가 나오는 그 숫자를 가지고 ABCB가 이런 위치관계에 있다라고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사실 몇 번 얘기하지만 안타깝지만 지구학 선생님들이 뭐라고 확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외분학까지의 거리만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그 거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위치관계를 낼 건지는 출제자 마음인 거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내는 입장에서 되게 쉽다니까. 문제 내는 입장에선 이걸 먼저 만들어놔요. 거리의 비례관계도 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파장 변화입만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걸 빼내는 건 쉽지만 여기서 이걸 따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C하고 D 사이 거리가 나오겠네. 4하고 8이니까 루트. 8, 8에 64 더하기 4, 4, 16이지. 이거 루트 얼마입니까? 70에 루트 80 나오지, 거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루트 80이면 얼마입니까? 루트 36은 16 곱하기 5죠. 그러니까 4루트 이렇게 나오나요? 4루트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게요. 기억번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은 딱 전형적인 허블법칙 계산하는 문제야. 왜냐하면 A하고 B죠. A하고 B는 지금 고유 파장이 있고 파장 변화 있잖아. 그럼 적색 편이 구할 수 있지.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적색 편위가 600분의 6이니까 100분의 1이네. 그럼 후퇴속도가 얼마가 나와? 3 곱하기 10의 3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근데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이거 그러면 허블 법칙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허블 상수가 70이고 거리가 R이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 거리? A하고 B 사이 거리. 그럼 A하고 B 사이 거리는 70분의 3000이니까 7분의 300 단위는 메가 파색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근데 7분의 200?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번, 기억은 608보다 작다 그랬는데, 기억이 608보다 작으려면은, 자, 608이라고 하는 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 거리야? A하고 C 사이 거리지. 그럼 여기 A하고 C 사이 거리가 여기 있네. 아,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C에서 D를 보는 거잖아, 기억은. 그럼 C하고 D 사이의 거리가 A하고 C 사이 거리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면 되는데, 굳이 거리 구해놨지만 구할 필요도 없었네. 왜냐면 이것도 직각삼각형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거리보단 이 거리가 더 크겠지. 그러면은 요 AC 사이 거리보다도 CD 사이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파장 변화보단 요건 무조건 파장 변화가 크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600에서 8보다 더 파장 변화가 크다. 그러면은 관측 파장 기억은 무조건 608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 D급번 D에서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거. 요거 있죠? 가장 거리가 먼 건 누구죠? 여기다 되겠죠? 요것도 10보단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D에서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건 B이다. D가 하나 맞겠죠? 자, 다음.